어둠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1월 7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짐승의 표.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 곧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그 악한 정체가 드러납니다. 처음 짐승은 그 출처가 바다요, 표현하기 어려운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무신론적 권력을 통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둘째 짐승은 그 출처가 땅인데 새끼 양같이 온순해 보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붉은 용의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은 타락한 거짓 종교나 거짓 학문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큰 붉은 용의 어떤 권력, 어용 종교를 의미합니다. 어용 권력의 정체는 사탄의 외적 도구요,
어용 종교는 사탄의 내적 도구입니다. 이 두 짐승은 모두 붉은 용의 하수인 그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었습니다. 이는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말합니다. 이는 큰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합한표로 또 하나의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절대 다수주의, 곧 인본주의입니다. 불신앙의 표입니다. 멸망의 표시입니다. 사탄 권세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사탄에게 충성한다는 표입니다.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표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불과 유황불 못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짐승을 알고 이들을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도구들을 총동원하여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과 그 내막을 직시하고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금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골짜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감사하며 섬기리다.